쉽기를 빌려 고백해서 이제 곧 1주년이 된다는 우리 별님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삼들의 쉽기를 빌려 들으며 데니는 다음 주에 또 만나면 안 되니. 쉬네. 기분 좋네. 언제부턴가 불쑥 내 습관이 돼버린 너. 혹시나 이런 맘이 부담일까? 너 괜찮아? 널 주저했어. 많이 희석됐어. 언제부턴가 점점 내 하루에 아 근데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아침을 깨우니 난 진짜로 왜 사람들이 이걸 마시면 기분이 좋다는지 알겠어. 그만큼만 지금.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, 뭘 하러 그만큼만 이거. 왜냐면 주장 차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너는 이만큼 먹잖아? 지금 부럽해서 뭐 아니 아니야. 좋아봐. 기다려봐. 마셨다는 게 아니라 잠깐 적셨어. 아니, 입술을 아니었어. 그냥 잠깐 적셨어.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이 한 잔을 마시는 것과 제가 이만큼 마시는 건 똑같아요. 제 주장은 진짜. 근데 이거 사람한테 위험한 거네. 이거 야, 위험한 거 아니야. 이거는 그냥 음료 정도야. 와 이거 아 운동 가야 되는데 이거. 아 여러분 귀한 광경입니다. 이동해가 술 맛을 알았습니다. 좀 졸립다. 언제 갈래? 우리 별님들이 그 칵테일 모이 또 맛집 추천해 주시면 좋아요. 그거 이제 받아서 진짜 한번 경험 한번 해봐야겠다. 오늘 너에게 고백할 거야. 하루하루 보고 싶다. 알려줘서 감사합니다. Cheers. Bye bye.